그래요. 이게 처음인데가 아니야. 이거 치면서 이제 시작.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지 아까?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좋아요. 오늘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진미심이 하자고 했잖아요. 이유가 치즈를 드세요. 난 이게 얘가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우리 쌤 치즈를 얼마 줬다고? 280이요.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려고 하니까 쑥스러운 거야. 자, 280. 원래 치즈는 얼마라고? 80만원. 80만원? 3.5배 정도 되는, 3점? 한 3배가 넘는. 3배가 넘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수산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치, 저게 뭐지? 기본적으로 어디 25만원이었나? 어디가? 모성. 아니에요. 그냥 다일실에서 출산하면 무료예요. 원래 우리나라 법. 돈이 10원도 안 된다고? 돈이 10원도 안 된다고? 그냥 그 진통실에서 진통하다가 그냥 분만시켜서 애기 낳고 그치. 다인실 가서 2박 3일 있다 태어나면은 빵원? 빵원. 그거에 비하면 이제 뭐 은나진 같은 경우는 이제 모 병원에서 어쨌든 뭐 400만 넘게 자연출산 어쨌든 정확히 얼마 되셨다고요? 430이 가정이 없어서 그렇구나. 3일을 진통을 했잖아. 그리고 그 전에 예정일이 되게 많이 지나서 기다렸었고 양수가 먼저 흘렀었고 어쨌든 시간은 되게 많이 지났었고 그리고 뭐 진행이 그렇게 막 되는 것도 아니고 7cm 열리긴 했는데 이게 빡빡빡빡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애기는 거꾸로 있고 이제 열은 나기 시작하고 그게 좋은 이제 사인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전까지는 막 그런 선택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전에도 사실은 애기가 거꾸로 있으니까 당연히 뭐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도 왜 거꾸로도 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했었고 수술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뭔가 그런 사인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남편하고 저랑 이거는 아기를 생명을 가지고 다 이걸 이제 약간 도박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정말 딱 생각이 되게 명확하게 드는 거야. 해야 되겠다. 여기 예, 나는 할 만큼 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도 사실 포괄수까지 해가지고는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거의 안 든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제왕절개를 해도 한 4박 5일 있으니까 1인실 비용만 내고 나오는 거야. 한 150 정도 내고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내 친구가 좀 비싼 병을 했었네? 강남병원 거기는 이제 1인실 비용 비쌌겠지. 그러니까 1인실 비용에 따라서 다 병원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은나생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비용을 내고 나온 거니까 근데 그때 과연 내가 이렇게 조산원 운영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조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일반 산모였다면 비용을 그냥 어떻게 보면 무료인 병원에서 출산하면 조산원이 100만원 내야 되니까 100배 그치 100배네요 그렇게 내야 되고 그냥 자연수산하는 병원 가서 낳는다고 하면 진짜 너무 많은 비용을 내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가치를 내가 느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치질수술을 통해서 이제 원래 보통은 척수마취 해가지고는 하반신 마취 한 다음에 수술하고 병원에서 2박 3일 입원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한 달 고생하는 거야. 고생하는 건데 이 병원 알아보니까 이 병원은 마취를 부분 마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마취를 하는 건 뭐냐면 척수마취하면 밑에가 하나도 느낌이 없는 거잖아. 근데 부분 마취는 뭐냐면 이 똥? 거기다가 항문에다가 바늘을 긴 걸 넣어가지고 마취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의사 말로는 이렇게 중간에 한번 힘을 줘보라고 해서 힘을 줬을 때 그 괄약근이 움직이는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술하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수술 뭐 나중에 예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막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그런 마음도 하나 있었어. 280만 원을 그냥 받진 않겠지. 비싼데. 맞아 비싼데 이유가 있어. 치질도 내가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고 이렇게 진짜 인터넷 너무 많이 뒤졌거든요. 인터넷 많이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아 난 엄청나게 출산을 할 때 엄청나게 찾아보는 일반인이었겠다. 결국은 박은당과 똑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 내 학문에다가 280만 원 투자하는데 애한테 500만 원 투자 못해? 이런 마음이 가겠지. 그런 생각이 나. 근데 오늘도 제왕절개 얘기하고 싶은 게 제왕절개가 나쁘진 않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제왕절개를 전신마취가 아니라 부분마취로도 해도 되는 정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반신마취만 해도 되니까 왜냐면 그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 중에서도 뭐 하반신마취만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데 전신마취 한다 그러면 되게 큰일이야. 그러는 건 거야. 근데 나는 수술방에도 가봤지만 수술 자체가 어쨌든 개복수술이잖아. 이만큼 찢어요.
아무리 뭐 근데 그거 찢으면 후유증이 없어? 난 안 해봐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겉에 상처는 아무래도 이게 제아조개가 그냥 배만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겹을 이렇게 맞아. 한다고 하잖아요. 자궁도 꼬매야 되고 뭐 근육도 꼬매야 되고 겉에 피부도 꼬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6개월은 진짜 비 오는 날 욱신욱신 걸렸어요. 배가 그냥 욱신욱신하는 느낌이 있고 뭔가 약간 편하지 않은 느낌? 근데 생명을 살려야 되면 사실은 그치. 예전에는 애기 낳다가 안 나오면 죽은 거잖아. 애기가 죽거나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근데 사실 맞잖아요. 둘을 어쨌든 둘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술이니까.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율이 42% 지금 45%까지 대부분 다 목욕탕 가면은 다 배째했어요. 그리고 그래? 그리고 병원마다 너무 이 차이가 큰 거야. 이제 뭐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뭐 80% 뭐 되면 이제 어떤 병원에서 15%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이제 42%인 거지. 맞아. 병원 잘못 만나면 그냥. 근데 보통 제왕절개할 때 전신 마취 아니면 부분 마취라는 거. 네, 하반신 마취. 왜냐면은 약간 트렌드잖아요. 아기를 내가 이렇게. 아, 그래서 정신을 멀쩡하게. 깨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전신. 아니, 받지 못하고 그냥 얼굴을 막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 있게 해주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래요. 저기 욕은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아까, 근데 그것도 병원에 따라 트렌드인데, 어디는? 아기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99.9%는 아기 얼굴만 보여주고 가는 거고 몇몇 군데는 나와서 엄마 가슴에 그래 수술을 하더라도 엄마 가슴에 얹어주고 그리고 필요해 그러니까 아기만 괜찮다면 아빠 캥거루까지 해주는 병원도 있어 수술할 수밖에 없어. 유튜브도 많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왜 아기 만지라고 하더니 아직도 나 어느 병원을 갔는데 아기 또 가슴에 얹어주나? 이렇게 위에 아니 그나마 다행인 거 왜 아기를 만지게 해줬어. 이 위에 포로 가지고 이렇게 만지래. 우리 애를 만지는데 네인데 이렇게 소독포로 이렇게 만지래. 그것도 그 병원에서 굉장히 자비를 베푼 건 거야. 딴 데는 애를 손도 못 대게 한 건 거야. 엄마 아빠 손이 그렇게 더럽나? 뭐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경험상 캥거루 키우는 해봤으면 좋겠어. 그쵸. 너무 아기 맨살에 나한테 딱 그래 그거는 자연산한 엄마들 다 하는 얘기야. 그 뜨끈한 느낌이 정말 지금도 못 잊혀지질 않아. 몰랑하고 못 느끼거든.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사진 지금 우리 거실에 걸려있잖아요. 그래. 이래서 나는 제왕절개했든 뭐든 상관없거든? 맞아. 근데 이 느낌은 꼭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이 우리 큰애를 캥거루 케어를 한 거잖아요. 저보다 먼저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대서 느낌이 대체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우리들은 막 직접적인 느낌을 얘기하잖아. 막 따뜻하고 막 물컹하고 그런데 딱 남편이 했던 말인 거죠. 뭘 어떻게 어때? 그냥 4살 같았지. 다른 이질감이 전혀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4살 그냥 내 새끼 그냥 이런 느낌이 근데 그게 아주 깊이 각인이 된 것 같은 그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아는 느낌은 뼛속까지 되게 좋고 지금도 느낌 들어. 맞아. 그 느낌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어, 맞아. 물론 난 안 와봤으니까. 뼛속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아빠 중에 한 명이 엄마가 일반 병원에서 뭐 촉진제 맞고 해가지고 4시간만 애를 낳은 거야. 첫째를. 그러니 얼마나 쉽게 낳은 거야. 근데 둘째가 다 자주 출산한다 그러니까 막 돈도 더 들어. 막 둘러 해가지고 교육 내니까 막 아빠가 막 네네 그러세요 뭐 이런 그런 사람이야. 네, 둘째를 딱 낳고 캥거루 케어를 딱 한 다음에 아빠가 뭐냐면 첫째한테 미안하대. 왜냐면 그 딱 나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고 그 탄생의 순간에 딱 그 살 첫 살의 느낌을 큰애한테 못했다고 둘째를 딱 안았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난 수현이는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기억하니까 난 좋아서 괜찮아. 나도 너무 좋았어. 내 추억이지. 출산하면 딱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라. 나는 지금도 그 아이가 딱 안겨서 난 그 뭉글뭉글했던 그 따뜻했던 그 아이가 안겼던 느낌이 지금도 막 잊을 수가 없거든. 그럼 사진 올려줘. 저렇게 애들 가슴에 얹었던 사진. 내 젖꼭지가 있어. 포토샵으로 했어. 아니 저 프랑스 사모 중에 막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신 분이 있었어. 막 정말 그 모유수유도 절대 안 할 거고 그래서 애기 낳자마자 단유하는 약도 드실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뭐 무통하고 그래서 막 이런 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딱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애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자기 가슴 그리고 내가 안고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터 애기가 어디를 가더라도 꼭 아빠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거 있어. 그 팁을 한번 줘볼래요? 병원 가서 제안을 하겠어. 하지만 스킨십은 하고 싶어. 하면 병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하면 될까요? 아까 말을 했던 대로 출산 계획서를
진통에 대한 뭐 이런 출산 계획서뿐만 아니라 이제 만에 하나 내가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 그 출산 계획서의 내용에 적고 출산 계획서도 쓸 때 그냥 내가 이 병원 선택하면 이 병원을 세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내 중요한 부분을 딱딱 찝어가지고 의사한테도 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카피를 해서 분만실이나 수술실에 가서 나 이거 해주기로 했다라고 딱 제출하는 게 필요해. 절대 길면 장엄하게 쓰면 안 돼. 절대 길면 안 돼. 아무도 안 읽어. 아무도 안 읽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되게 크게 써서 하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넌 그날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이것만 정확하게 너 물어봐. 너의 역할이 그거야라고 하는 게 그렇지. 그리고 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괜히 이렇게 그 검열하지 말고 어차피 그 병원 다시 안 가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병원은 진상이잖아요. 그럼 진상 산모한테 더 잘해줍니까? 네.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덜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안 하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손대는 걸 좀 덜.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수술할 때 수술할 때 병원에 따라서 아빠가 위에서 손 잡아줄 수도 있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거는 아빠도 어그리를 해야 되고 아빠도 이제 무지 당연히 아빠가 어그리를 해야 되고 일단은 수술실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취과 선생님 병원에서 오케이를 해야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마취과 의사 그거는 이제 대학병원이고 이제 1인차 병원은 하긴 마취과 선생님이니까 그냥 의사가 오케이 하면 돼서 들어갔어. 근데 그때부터 아빠가 막 수술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리는데 머리맡에서 엄마의 손을 잡아주고 그래 엄마가 너무 편 마음이 안정적이 그런 것 같아. 나 되게 무서워. 그 내가 수술실 왜 들어갔는데 그리고 되게 추워. 야 미안하다. 야 병원 수술실이자 너무 추워. 그쵸 진짜 춥죠. 냉랭하고 나는 되게 생각이 중심에 혼자인 것 같잖아.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 거기가 나와. 약간 너무 따뜻하게 해놓으면 그 멸균 네. 아 근데 그 수술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넘어진다. 그때가 있잖아. 아니 아까 좀 전에 했던 말을 좀 전에 했던 말 세상에서 뭐라고 딱 나 혼자 좀 혼자 있는 것 같아. 맞아. 왜냐면은 그 사람 나 혼자 바빠. 다 바빠. 나만 괴로워.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는 지금 아파서 어디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 지금. 위로받고 케어받아야 되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대기실에 있잖아. 되게 추운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맞아. 그들은 너무 바쁘거든. 아 그거 근데 진짜 근데 이제 보호자 같이 옆에 있어주면 훨씬 좋으니까 나 너무 둘이라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나는 투명인간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술실 들어갔던 이유가 그거라니까. 근데 대부분은 외국 엄마들이었어. 그러니까 외국 엄마들은 좀 강하게 욕을 하고 좀 많이 들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딴에는 어쨌든 남편한테 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그럴 수 있는데 좀 누군가 필요해 했을 때 내가 들어가서 손을 잡아준 거거든. 그래서 나는 아까 그 수술 그 하는 방법은 내가 보고 싶어서 봤던 거고 보기 싫으면 안 보여줘. 보여주지도 않아.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이 있어. 보여주지도 않아. 그래서 아빠한테 꼭 보여야 될 필요도 없고 내 애기가 나와서 가슴에 안기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빠를 같이 옆에서 같이 아빠랑 엄마랑 같이 보고 그래서 아빠 목소리도 듣고 엄마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엄마한테 엄마 이제 그 마무리하는 동안 빠이빠이 해서 아빠 같이 나와가지고 아빠 목소리 같이 들으면서 그래서 캥거루 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듯이 수술이 뭐가 나빠 회음부절개가 뭐가 나빠. 다만 그 가운데 방법들 하나하나에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엄마가 옵션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야지 상처가 없잖아요. 맞아 뭘 해도 맞아. 상처가 맞아. 없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해주는 것도 싫어. 나 때렸어. 오케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